안녕하세요. 캐덜티보입니다. 2020년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2020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닌데 힘드시겠지만 저희 모두 함께 힘내서 이 코로나 국면을 빨리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새 제품들은 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 대략 한달 뒤죠. 2021년 1월 1일에 발매될 수많은 제품들 중에 이 키덜튜브가 엄선한 레고 기대작 5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IT 기기나 제가 어른이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법한 분야들의 뉴스를 모아 모아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이거 한 번씩 눌러 놓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위로 꼽았습니다. 이 식물 컬렉션이라고 레고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이 제품들을 필두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플라워 부케와 10281 분재 이렇게 두 제품이 출시가 되고, 요게 가격은 아직 미정인데 1월 1일에 발매를 할것 같긴 합니다. 공홈에는 아직 등록이 안돼 있어요. 워낙 이 컨셉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또 레고 매니아로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보고 딱이 생각이 들었어요. 레고사에서 너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니 내가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5위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기대된다기보다는 과연 이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더 기대가 돼요. 생화는 사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안 인테리어를 레고로, 여기 이제 벚꽃 느낌의 흰색, 분홍색 나뭇잎에는 요게 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로 표현이 돼서 알고 보면 조금은 가격은 미정이지만 요 피스 수를 봤을 때는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재 안에 이런 그 돌멩이들 넣어놓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브릭으로 뿌려놓은 게참 특이합니다. 4위는 테크닉의 맥라렌 세나 GTR로 꼽았습니다. 1월 1일 출시하고 가격은 75,000원. 100원 부족한 75,000원. 이 앞모습을 보고는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세나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투박하진 않거든요. 엄청 날렵하게 생겼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대8처럼 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투박함은 있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은 이 옆라인이 매우 잘 빠졌어요. 보시면 옆라인의 이 비율 자체는 네, 꽤 괜찮게 나왔고, 조향 부분이 위쪽으로 빠져서 가지고 놀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75,000원이라는 것 자체를 싸고 비싸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올해 나왔던 두카티 파니갈레 V4R 제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라이센스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600피스대 9만원이었어요. 89,0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 대비 가격이 두카티 파니갈레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 대형 제품들 대비 부담 없는 가격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그 선물용이라던가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엔진 피스톤도 이렇게 귀엽게 묘사가 돼 있고, 하이퍼카, 슈퍼카의 시그니처 같은 존재죠. 이 걸링도어도 이렇게. 그리고 3위입니다. 3위는 이 연등축제. 이게 레고사에서 얼마나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한 명의 레고 팬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제품입니다. 그와 동시에, 물론 매우 훌륭한 제품이에요. 1월 1일에 발매를 하고 15만 원인데, 제가 꼭 구매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고는 제가 뭐 딱히, 이거 너무 중국스럽기만 하고 별로 뭐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괜히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이 구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보고 나서 딱 그래 이거 괜찮네 하고 얼마였지 하고 봤는데 15만 원 나쁘지 않아 하고 밑에서 부품수를 봤는데 1800피스 괜찮구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타를 찍은 게 바로 이 미니 피규어가 또 7개나 들어있다는 거. 한 가지 딱 걱정되는 부분은 이 모듈러가 다들 유럽풍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연등축제 제품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무조건 구매할 거니까 지금 개덜튜브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2위 제품 42125 페라리 488 GTE. 일단 이 제품이 2년마다 발매되는 그 1:8 테크닉 기함 모델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도 절반 수준이고 부품수도 딱 절반, 그러니까 가격과 부품이 딱 절반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기믹이라든지 뭐 이렇게 허전해 보이는 감은 있어요. 조립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뭔가 허전해 보이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비어 보인다고 해야죠. 크기 자체는 아마 조금 작을 거예요. 부피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작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다만 이 제품에 걱정되는 부분이 몇개 있어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우 화려하죠. 지금 360도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 스폰서들 스티커가 저다 스티커예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왜냐면 스티커가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지고 그래요. 보기 안 좋아지는데. 야, 씨, 어떻게 스티커가 없는 부분이 없죠. 360도가 그냥 다 스티커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올린 이유는 어찌되었건 이 큼지막한 사이즈와 페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위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모듈러가 발매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은 좀 잡식성이 되어버렸는데 모듈러가 주종이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듈러라고 1위에 올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3000피스에 육박하는 2923피스라는, 그러니까 역대 모듈러 중에서 특이했던, 그러니까 기념으로 나왔던 어셈블리 스퀘어를 빼고는 가장 부품수가 많은 제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4만 원이다. 작년에 나왔던 코너 정비소가 좀 가격대가 높게 나왔었죠. 27만 원대로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부품수는 많으면서 가격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도 많이 되고, 이 모듈러라는 게 2007년부터 국내 발매는 2008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종이 나와 있어요. 작년 서점까지 포함해서 15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이 모듈러를 어떻게 하면 유저분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가느냐, 신선한 설계를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항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32 스터드판에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 뭐 직선형 아니면 코너형 뭐이둘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죠. 보면 아 얼마나 많은 고민을 레고 디자이너 분들이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이었. 저 역시도 좀 지긋지긋했는데 요번 제품을 보면서 아 역시 레고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좁은 판에 가운데 경찰서를 넣고 양쪽 사이드로 요즘에 뭐 미니 빌딩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스타일로 두 개를 붙여 넣어 놨어요. 이 조그만한 판에.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또 예, 크기가 여기가 좀더 커집니다. 앞쪽은 좁은데 뒤에는 좀 넓어지고 이렇게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냈을까라는 게 느껴져요. 사진만 보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피스 수가 많아져서 사실 깔 수는 없지만 아쉽 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니 피규어가 5기밖에 안 된다. 특히 경찰 미니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제품의 그러니까 모듈러 스타일의 경찰 피규어는 이 제품에밖에 안 들어가 있을 텐데 3기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고 장점이 많은 제품인 것 같아서 뭐 역대급 제품이 될 것은 확실하다. 기존의 모듈러를 안 사셨던 분들도 구매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역대급 제품이 될거 같다는 생각에 1위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2021년 1월 1일 발매 신제품 탑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이 제품들 말고도 뭐 닌자고라든지 스타워즈 쟁쟁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키덜튜브 채널은 브릭, IT기기 등과 같은 어른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리뷰하는 채널입니다.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이게 다 사면 얼마야 이게. 와...